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.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. 두 아들 아빠고요. 이제 아내가 붙여준 별명인데 이론만 완벽한 아빠? 이론은 많이 알고 있는 뇌과학 박사인데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는 답이 없거든요. 학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원도 여러 군데 가고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. 그 밸런스에서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건 것 같아요. 남들이 다 하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을 가장 쉽게, 가장 빠르게 해낼수록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, 행복하게 놀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 시간이 사실 되게 귀하거든요. 아이가 하고 싶어야 되잖아요. 아무리 하라고 백날 얘기를 해도 아이가 나 이거 좋아, 나 빨리 해버릴래 라고 할 수 있는 공부 패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들이 생각보다 재밌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이 문제집 풀거나 교과서 푸는 건 싫어하는데 YG 캠프는 나 해볼래? 라고서는 오히려 자기가 잡고 되게 많이 해보려고 그러고 글자로만 돼 있고 문제만 풀어야 되는 건 아직은 초등학교 저학년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주로 영상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게 되면 더 흥미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,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또래 친구들하고의 교류가 적었던 점. 근데 아마 태호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1, 2학년이면 학교 가서 또래 집단하고 친구 많이 사귀고 친구들 많이 만나서 학교 가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딱 그 시기에 지금 그걸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. 요즘 아이들에게도 화두가 좋은 도구가 있으면 학습은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또래 집단하고 교류할 수 있는가 이게 좀 화두가 될 텐데 YG 캠프에서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했던 것들을 올리고 자기도 자랑을 할 수 있고 나랑 같은 학년에 딴 애들은 뭘 했나 보고 배울 수 있게 만든 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학습할 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에게도 친숙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. 엄마 아빠도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자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스마트폰 갖고 싶어, 나도 뭐 태블릿으로 뭐 하고 싶어 이런 욕구가 크거든요. 그래서 YG 캠프가 그러한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을 학습적으로 좀 끌어줄 수 있는 비주얼 띵킹이라는 것이 글로만 보여주고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 또는 영상을 떠올릴 수 있게 하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 YG 캠프에서는 이런 비주얼 띵킹 방법을 많이 적용하려고 했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게 꼭 공부 잘하거나 똑똑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을 잘 번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.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